펼치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펼치는 작업과 접는 작업을 해보겠는데, 자, 이제 워닝을 펼치는 폴대가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이 폴대에 고리 부분이 있고, 여기 손잡이 있는데, 손잡이 이렇게 돌아가면 회전이 됩니다. 자, 이 고리에다 이렇게 겁니다. 자, 이렇게 치고, 자, 회전을 시킵니다. 돌리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적당히 펴신 후에, 자, 이쪽 공간은 지금 유리창 때문에 펼칠 수 없는 관계로 이쪽으로 보겠습니다. 자, 적당히 펴신 다음에 어닝이 이제 그 다리를 지지대로 이렇게 내려 빼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잡아당기면 됩니다. 잡아당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돌리시면 돼요. 360도 회전돼요. 회전되죠? 자, 이렇게 내리면 딱 지지대가 내려오죠. 땅바닥과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자, 이쪽 여기를 보시면 주황색, 자, 홀더가 있어요. 홀더를 쫙 내려주시면 다리가 쏙 빠지게 됩니다. 밑으로. 자, 자, 손을 내리니까 이렇게 움직이게 되죠? 자, 올리고 싶으면 더 올리시면 돼요, 이렇게. 올리시고, 홀더를 다시 눌러주시면 고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위치까지 빼주시고요. 이걸 너무 많이 빼게 되면, 심한 바람에 이 지지대가 지금 손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 너무 많이 빼지 마시고요. 바람이 부는 날은 좀 조심하시고, 바람이 불지 않는 날은 좀 많이 빼셔도 상관없는데, 바람이 많이 부는 날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걸 수도 있고, 또 앞으로 빼서, 이거를 더 지지대를 앞으로, 이 어링을 또 앞으로 빼서 설치할 수도 있고, 자, 지금 그리고 지금 방금 이 지지대가 이게, 이 홀더가 지금 바깥쪽을 향해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쪽으로 하시면, 이 홀더는 바깥쪽 하지 마시고, 자, 360도 회전되니까, 반대편, 자, 이 홀더가 안쪽으로 하게 해주세요. 안쪽으로. 안쪽으로 하게 하시고, 자, 이렇게 내려주시면, 지지대가 좋죠. 이렇게 모양새도 이쁘고 바깥에 봤을 때도. 또, 이게 수직으로 세울 수도 있지만, 이쪽에 지지대가 있습니다. 또, 지지대 거리가 있어요. 자, 이걸 왜 홀더를 바깥쪽으로 하지 말고 안쪽으로 하려 했냐면, 이 안에, 여기 지지대 보면 안쪽과 바깥쪽의 길이가 틀려요. 긴 쪽이 밑으로 향하게 해서, 여기다, 요 로고를 위로 올리고, 이제 걸칩니다. 걸치고, 자, 이걸 딱 밀어주면 딱 걸려요. 그래서 딱 지지대로 이렇게 딱 되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데 위쪽으로, 자, 요 홀더는 실내 방향으로, 바깥쪽 방향이 아닌 실내 방향에서 이렇게 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거꾸로 철거하실 때는 마찬가지로 딱 이렇게 하시고 빼시면 돼요. 그냥 빼시고 홀더를 끌어줍니다. 자, 홀더를 자 끌어주시고 올리세요. 쭉 올리시고 끝까지 올리신 다음에 접습니다. 자, 그리고 자 다시 돌려서 밀어 넣습니다. 잘 밀어 넣으셔야 돼요. 자, 넣으시고 마찬가지로 자 이 폴대로 끝에 가서 돌려주시면 다시 원상복귀가 되겠죠. 이상입니다.